우리 박씨 기준님 왜 울어요? 그냥 들어오니까. 혹시 임신하셨어요? 속이 너무 메스꺼.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뭐 애를 뗄까 말까 고민해? 네. 그거 때문에 아침까지 좀 고민하다가 신청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박씨 기준님하고 우리 김씨 대주님하고 사이에 자손이 없어. 무자손이야. 그럼 뭐예요 이게? 언니가 딴 데서 애를 뵀겠지? 바람난 거 아니야? 아닌데 그런 적 없어. 그러면 이 애기가 어디서 생겨?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애기가 생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왔는데요. 응? 그래서 궁금해서 왔는데. 언니가 어디 가서 몸을 굴렸으니까, 어? 언니, 언니. 이 아빠랑만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관계를 가졌으니까 지금 임신을 했을 거 아니야. 어? 아, 속이야. 네.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나가지고, 응? 딴 데서. 바람은 아니에요. 그럼. 딴 데서 지금 씨를 받은 거야, 언니야. 오빠야한테서 절대로 언니는 씨를 받을 수가 없어. 왜? 씨가 없어, 남편이. 씨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뭐야, 너 니가 바람을 폈거나 딴 데서 씨를 받았거나 남편이 아닌 사람이랑 관계를 가졌으니까 임신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그 애를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남편 애기가 아닌데? 네. 그럼 남편은? 언니 정신병자야?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 누가 누구와 관계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지금 애기가 생겼을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떨려? 사실은 시아버지가. 어? 시아버지요. 시아버지? 네. 시아버지가 새아빠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새아빠신데 한 번씩 몰래 들어오셔가지고 혹시나 그쪽인가 싶어서. 시아 그러니까 남편의 친아빠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네, 같이 살고 있는데 좀 돈이 많아서 건드려? 네, 근데. 근데 그거를 허락을 해줬어? 돈이 많아서? 그래야지 돈을 준다니까. 임신한 건 아나? 아직 몰라요. 이걸 속이고 그러면은 아기를 낳을까 말까 한다는 거야? 우와. 근데 저는 시아버지 아닌지 몰랐어요. 남편 아닌 줄 알고. 제가 나이도 이제 40 많이 넘었고 그래서 애도 가질지 안 가질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언니야, 언니 정신병자다. 어? 내가 오늘 별의별 사람을 다 상담을 해봤지만 언니 같은 건 인 최악이다. 시아버지가 완전 도라이 새끼네. 어? 며느리를 담하고, 어? 그걸 돈을 빌미로 미친 거 아이가? 어? 언니야. 애를 낳건 안 낳건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인데 생각을 해봐봐. 남편, 어? 이거 완전 돌았다 한다. 돌았다. 그러면 남편이랑 이혼하고 시아버지랑 살아야 돼요? 네? 언니야, 언니 남편 불쌍해 죽겠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애를 지워온 게 나을지.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자시고 그거는 언니 너 그 집 남편이 알잖아. 어? 네. 피바람이 분다. 피바람. 남편 알면 좋겠다. 어? 큰일 나겠어. 어? 피바람 분다 진짜. 어? 시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죽는다. 그냥 조용히 덮든지. 어? 시아버지 이 나는 와 도도도도.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애를 지운다. 그래서 언니한테 비릿한 냄새가 났구나. 언니한테. 어? 애기가 가져졌으면 나한테 있잖아. 분유 냄새가 나야 되거든. 어? 꼬신내가 나야 되는데 이게 비릿한 냄새가 나. 언니한테. 어? 언니 네가 뭐에 눈이 확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에 혹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매가 봤을 때는 환영의 소리가 나오고 어떡하기는 그거는 언니 네가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 언니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안아. 어머 내가 벌벌벌벌 떨린다. 야 피바람 분다. 피냄새 난다. 어떻게든 들킨가? 그걸 들키는 안 들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또한 지우는 거 또한 언니 니는 죄를 또 짓는 거다 알지? 언니 애기 지운 것도 한 번이 아닌데. 어? 안 그래도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애를 뗐네. 어? 불쌍하다 언니 너고 남편. 근데 중요한 건 두 사람 사이에 씨가 없다. 애가 없다. 언니 니는 임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편한테 씨가 없다. 미안하다. 어? 그거는 언니 니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들켜요. 배가 불러올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봐도 3개월은 넘은 거 같은데. 응? 언니야 배 불러오기 전에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하든지 시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뭐 그걸 해야지. 이 시아버지도 아니구만. 이거는 무슨 인간이 이런 인간이 다 있노 진짜. 며느리를 시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남편 귀 들어가요? 안 들어가게끔 해야지. 그러면은 시아버지도 죽고 언니 니도 죽는다 진짜로. 가만히 있을 것 같나. 불같은 성질이다 언니 오빠야가. 어? 언니 니가 언니 니 사주에 끼도 많고 참. 내가 오늘 새끼 있는 아줌마가 첫 판부터 내가 디다 올 때부터 내가 세이하고 뭐 바람난 아줌마가 지금 뭐 문서를 들고 도망가고 했었더만은 그것보다 더한 게 시아버지가 무슨 이 며느리를 손을 댄 수가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울지 마라. 눈물이 나나. 어떡해요 그럼. 뭘 어떡해. 이거는 내가 결정지어 줄게 아니지. 언니 네가 해야지. 정신 언니 니도 정신병자다 진짜로. 안 들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그냥 가서 해결하세요. 여기는 점집이에요. 산부인과가 아니라. 예 아시겠습니까? 이 심리 상담소가 아니에요 언니. 예 저기 그 죄를 짓고 사지 마세요. 그 다 업입니다. 피임이나 잘하든지. 응? 남편이랑 계속 관계를 가지는데도 애가 안 생겼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생각을 했어야죠 언니. 맞죠? 언니가 내가 보기에는 얌전한 척 하면서 모르는 척 나는 몰라요 이러면서 그냥 야시짓은 다 하고 있고 시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받았었네 남편 몰래 그자. 딱 그냥 보니까 그래 보인다. 그럴 것 같으면 남편이랑 찢어져라. 불쌍한 남편 그냥 놔주라. 그냥 이유 없이 막 네가 싫어졌다 하고 헤어지고 있지. 알을 낳아갖고 살든지 시아버지랑 붙어 살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언니야 내 이제 전 봐주기가 싫다. 선생님 그러면 남편이랑 이혼수 있어요? 이혼수 그런 게 뭐가 필요하노? 지금 네가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그냥 떠나줘라. 남편 불쌍한 남편. 나 못 보겠다 언니야.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떡해. 그건 언니 니가 결정 지어야지. 그거를 내가 선택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 언니 인생 내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 네, 진짜. 어떡해요. 아,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몽롱하다, 진짜. 입덧도 심한가 봐. 내 속이 디비질 난다. 들어봐서 디비지는지, 속이 이 입덧 때문에 디비지는지 모르겠는데. 와, 근데 언니야, 내 점 못 봐주겠다. 미안하대. 어, 그거는. 선생님, 그러면 어떡해요. 언니야, 그거는 언니가 알아서 해라. 난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사장님!